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나루토 X 보루토 커넥션즈 날먹 제1편으로 먼저 미나토입니다. 미나토는 이제 팀을 미나토 예토전생과 육도 나루토 키미마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바로 매치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캐릭터는 나루토, 사스케, 토비가 나왔고요. 자, 먼저 미나토의 인솔인 이제 비뢰신을 사용을 해주면 상대한테 이제 바로 순간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지상에 키미마루를 깔아두면은 요렇게 제가 맞을 일이 없는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공중에 떴을 때 요 나루토 서포터를 써주면은 방금처럼 미수 나선수리검을 날려줍니다. 자, 그리고 요 비뢰신을 맞추게 되면 또 요렇게 콤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차크라를 채우고 계속해서 비뢰신으로 날로 먹는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키미마루 덕에, 자, 아무것도 안 맞았죠? 공중에 있을 때 나루토 깔아두고, 자, 이제 제가 서포터 쿨타임이 좀 돌잖아요. 이럴 때는 좀 니가 말을 해주면서 자신 있으면 들어가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선 피하고 비뢰신 키미마루 이러면은 못 들어오고 나루토 깔아두고 다시 한번 비뢰신. 요 비뢰신의 장점은 뭐냐면 상대가 차크라데시를 박아도 요거를 뚫을 수가 없단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인수를 피하면서 이렇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커버하려면 신라천정 같은 기술, 그런 기술을 쓰지 않는 이상 커버가 안 된다. 키미마루로 또 베리어 쳐주면서 차크라를 모을 시간을 가져주는 거죠. 맞추고 나루토 때려주고 요런 식으로 무한 반복을 해주면은 극찬 마려운 플레이가 탄생을 하는 거죠. 이게 맞춘 다음에 콤보가 들어가는 게 사기예요. 자, 내려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비뢰신 나루토 콤보 너무 잘 들어갔죠? 키미마루 때문에 접근을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뢰신으로 상대를 내려찍고 허치거나 막히면은 이제 키미마루 서포터나 나루토 서포터를 이용해서 요렇게 내가 허치든 막히든 상관없다 마인드로 싸질러 날먹을 할 수 있는 거죠. 키미마루까지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콤보도 여유롭게 들어가고 공중에서 또 나루토로 제어. 도망갔다가 다시 한번 비뢰신 연회단, 다시 한번 비뢰신 연회단. 요 후디를 때릴 수가 없어요. 후디를 굉장히 짧기 때문에 때리려다 역광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서포터는 멀리서 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비뢰신 연회단 하고 나루토 깔고 비뢰신 연회단 하고 키미마루 깔고. 오케이? 다시 한번 비뢰신 연회단. 이거 뭐야, 대시 쉽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절턴 비뢰신 연회단 키마루 깔고 비뢰신 연회단 쓸만한 차크라 채워주고 나루토 깔고 게임 끝났죠? 요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다른 사람한테도 먹히는지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다른 유저와 붙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빌드에는 공중 서포터로 페인을 넣어도 되고요. 지상 서포터에 뭐 카부토나 오로치마루 뭐 이런 지상을 좀 오랫동안 이제 상대를 괴롭히는 서포터를 골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이게 바꿔주시면 되고, 저는 약간 미나토랑 나루토랑 그래도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섞어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역으로 제가 당했어요. 네지라는 캐릭터가 이제 이거 쓰기가 굉장히 좋은 조합이거든요. 키마로 깔아주고 다시 한번 잘 맞췄죠?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비뢰신 연회단을 못 썼어. 대충 근접전은 뭐 실력으로 하는 거라 방금은 딱히 할 말이 없고 비뢰신 연회단 딱 맞췄죠? 이러면 이제 다시 한번 콤보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서포터까지 무한으로 때려주면 됩니다. 아, 바로 랜선을 뽑아버리는, 예, 이게 바로 날먹 미나토 빌드. 자, 10연승 중인 상대가 나왔어요. 꽤 잘할 것 같은데 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신작에서는 인솔의 판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얼마나 팀을 잘 짜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 가자 키미마루 깔고, 자, 가자 나루토 깔고, 자, 가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상대가 들어오면은 카운터 한번. 자, 이미 바꿔치기 싸움을 이겨버렸죠? 이러면 제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한번 날려주고, 자, 다시 한번 차크라 채우고 비뢰신 키미마루
아, 서포터가 쿨이 있었군. 상대도 지금 굉장히 피하기 급급하죠. 저렇게 피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타이밍을 바꿔서 써주면 됩니다. 뭔 얘기냐면 내가 그냥 저 멀리서 쓰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대시했다가 캔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면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써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타이밍에 대시를 무시하는 판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페인 조심. 이거 봐요, 내지를 씹어버리는 미친 능력. 유일하게 신나천정만 좀 제대로 씹어주는 느낌. 도망가주시고 시도를 막아주시고. 아, 이거 보세요, 대시를 무시하는 판정, 매직 판정. 이제 제가 차크라가 없는 걸 이용해서 이 틈에 들어와가지고 승부를 보려 한 것 같은데 차크라 그냥 다시 채우면 되고요. 상대가 계속 저렇게 점프 콩콩이로 제가 차크라 빠지길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은 안 써주면 됩니다. 안 써주고 저 표창 타이밍에 대시 가드가 깨졌지만 상관없어요. 이 게임 어차피 가드 깨져봤자 후딜이 짧기 때문에. 자, 나루토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허쳤을 때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비례신 연회단 때문에 열받죠. 상대가 급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비례신 허쳤으면 나루토. 자, 이렇게 하면 상대는 계속 스턴을 걸려야 되고 도망가더라도 체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들어와야 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나루토가 남아있어요. 계속 걸리죠. 비례신 연회단 기술을 씹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올 수가 없다. 최고의 빌드다. 극참 마려운 플레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물론 제가 평소에 이런 식의 플레이 잘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나루토로 했는데 어렵다, 아니면 나루토 영상 좀 날먹 없냐, 재밌는 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근접전으로 가게 되면은 상대가 페인의 내지 서폿이기 때문에 방어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같이 안 싸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날려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콤보까지 되죠. 붙어서 싸우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아, 나루토 살려줘. 그렇지, 잘 살려줬지만 망했다. 상대가 좀 치기 때문에 비례신 연회단을 써줍니다. 빠져주고 비례신 연회단 나루토 정확해요. 비례신 연회단 키미마로 정확해요. 다시 한번 나루토 깔아두고 비례신 연회단 키미마로. 열받죠. 자, 이러면서 상대가 계속 표창 짤짤이 한다 그러면 그때만 차크라 대시. 비례신 연회단 다 피할 수는 없거든요. 차크라 채울 틈이 잘 나오죠. 콤보를 때려도 되고 차크라를 전부 채워도 됩니다. 판단은 알아서. 계속 표창 짤짤이로 본인 체력 유리하니까 갉아먹겠다 이거예요. 이때는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써주고 허쳤을 때 나루토 대시 온다. 조심해야 돼요. 괜찮아요. 페인 조심. 그렇지, 키마루가 곧 풀이 돌기 때문에 키마루를 상대가 의식을 하고 있죠. 늦게 키미마루를 쓸 거예요. 늦게. 지금 나루토까지 좋았어. 다시 한번 비례신 키미마루 깔아두고 이제 나성한. 나성한도 접근할 때 써줄만 합니다. 요렇게 대시 무시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회단 하고 나루토 깔고 피하고 나성한. 여기까지 대시 오면 카운터. 도망가요. 위험한데요 지금. 상당한 위험을 감지했다. 위험 감지. 상대 표창 던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앞바킹 바퀴벌레 모드. 우와, 비례신 연회단 키미마루. 우와, 피하고 걸어잭 걸어잭. 이겨버렸습니다. 마지막은 실력으로. 자, 요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상대가 상당히 좀 잘하는 유저였는데도
굉장히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